치매 안심센터는 지역 어르신 누구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인지저하로 판명되면은 진단 검사나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개소 전에는 보건소가 1차 선별 검사를 담당하고 2차, 3차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보건소가 1차 선별 검사와 2차 진단이나 감별 검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병원이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과 독거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는 가족 지지와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치매 안심센터가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